박스권 돌파해주면서 첫 갭상승 나오는 자리는 내가 못 먹어도 따라 들어가라고 얘기했던 자리 기억나세요?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죠. 바닥 다 찍어놓은 상태에서 첫 반등 나오는 자리거든요, 오늘. 어찌됐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 자리여서 포스코 퓨처엠은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보자, 오늘 그래도 시장이 한숨을 돌리게끔 한다. 역시 코스닥은 2차전지가 살아나야 돼. 그래야지만 시장의 활력이 돌아. 아유, 좀 시원하게 간만에 그래도 지수가 받쳐주니까 종목들이 좀 시원하게 드디어 가는 구간들이 나오는구나. 가는 구간들이 좀 나와, 종목들이 시원하게. 코리아 FT 안 깨면, 여기 안 깨면 내가 들고 가라 그랬어요. 어제 코리아 FT 혹시 못 팔고 갖고 계신 분들 있죠? 코리아 FT는 이 라인만 안 깨면 돼. 비중 많이 안 들고 있다 그런다면 한번 들고 가봐. 3,950원. 종가 기준으로 3,95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 한번 해볼 만해. 여기에서 어저께 신고가 들어가면서 한번 밀렸는데, 매도 물량만 소화되면 다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한번 봐봐. 4,300원이면 어저께 잘 잡은 구간이라고 난 생각하거든. 어저께 잡은 구간이 여기잖아. 그럼 겨우 요거 밀린 거거든. 매수가 대비해서. 좀더 봐도 돼. 자, 코리아 FT는 4,330원 찍어줬습니다. 목표가는 돌파해줬죠. 14% 15% 상승 나오고 있다. 야, 코리아 FT VI 들어갔어. 코리아 FT VI. 와, 코리아 FT 애들 세뱃돈 감사요. 아이고, 다행이네. 우리 꼬꼬마 애들 용돈은 받을 수 있겠네, 이번 설날 때. 이걸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미증시가 S&P 500 기업의 약 51%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약 80%의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야, 확실히 미국은 정말 기업들이 탄탄하긴 탄탄하네요. S&P 500에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의 종목 중에 51%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80%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S&P 500이. 다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패드워치에서는 근데 패드워치도 얘네들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게 패드워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은 19.5%잖아. 이거 몇주 전만 하더라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80%까지 내다봤던 애들이야. 이거는 결국 이 수치 자체는 나는 뭐 별로 신용을 안 해요. 워낙 뭐 패드워치야 워낙 위아래로 많이 수치가 바뀐 거라 별로 저는 신경을 크게 안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연은 총재가 연설에서 올해 3회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회. 아마 전반기 때한 번, 후반기 때두번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잔존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 증시 자체는 뭐 크게 휘청거리거나 빠질 위험이 지금 현재 없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칠 만한 악재가 큰 경제 악재가 현재 없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미 증시 자체는 굉장히 견조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국내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어제 자리가 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어제 코스닥이 장중 내내 개결거리고 있다가 장 오후 들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마감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제가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V자 반등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나오기를 여기는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이런 그림이 나오려면 뭔가 강력한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에 불을 당길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우리나라는 현재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박스를 그릴 건데 박스가 뭐냐면 고점과 저점이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만 주가가 노는 걸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이 박스를 상단에 그릴 것이냐, 하단에 그릴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인 겁니다. 자, 만약에 지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 그런다면 박스는 상단에다 그릴 거예요. 850에서 803 사이에 여기 안에다가 박스를 그리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거를 하단 돌파를 하게 된다 그런다면 하단 돌파는 전저점까지 봐야 됩니다. 열려 있는 구간이 734, 지금 현재 구간 깨버리게 되면 반드시 전저점 다시 테스트하러 갈 거예요. 전저점이 734인데 코스닥 기준으로 저점 한번 더 찍어봐야지 쌍바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봐야지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상단에 박스를 그릴 것이냐 하단에 박스를 그릴 것이냐 전 이게 지금 굉장히 의문이라는 거죠. 자, 장 시작. 와, 펜오션. 얘들아, 펜오션 얼마 전에 형이 이야기한 거
기억나? 이것도 펜오션도 아침에 제가 봤던 종목인데 펜오션은 오늘 뭐 많이는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자리는 괜찮아 보여요. 펜오션도 자리는 괜찮아 보여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제 단기 반등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펜오션이 저점 끌어올리는 거 보이죠? 저점 안 빠지잖아. 물론 코스피 종목이긴 한데 여기가 지금 막혀있는 구간인데 이 막혀있는 구간을 계속 지금 터치를 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이런 자리는 거래량이 한 번만 들어오고 갭상승만 나온다 그런다면 관심 종목에 집어넣어놓고 한3% 4% 뛰기 생각한다 하고 바로 들어가도 상관없는 자리라고, 안전빵인 자리라고. 펜오션도 아침에 제가 봤던 종목이에요. 야, 펜오션 이걸 이렇게 띄워서 가버리네. 참, 펜오션이 갑자기 제로 뜨면서 이렇게 가버리네. 대형주 하나 해볼 건데, 대형주다 얘들아. 대형주다 보니까 시세가 늦게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자리가 너무 좋아서 9시 5분. 이건 뭐 대형주니까 천천히 사도 돼. 포스코 퓨처엠 272,500원, 목표가 281,000원, 손절가 258,000원. 포스코 퓨처엠이 자리가 괜찮아 보여서 한번 보자고. 포스코 퓨처엠 한번 봐봐. 자, 포스코 퓨처엠은 자리가 좋아가지고 오늘 한번 들어가 봤어요. 포스코 퓨처엠 여기서 해주고 나서 오늘 첫 갭상승 나오는 자리죠. 오늘 첫 갭상승 나온 자리입니다. 박스권 돌파해주면서 첫 갭상승 나온 자리는 내가 못 먹어도 따라 들어가라고 얘기했던 자리 기억나세요?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죠. 바닥 다 찍어놓은 상태에서 첫 반등 나오는 자리거든요, 오늘. 어찌됐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 자리여서 포스코 퓨처엠은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보자, 오늘 그래도 시장이 한숨을 돌리게끔 한다. 역시 코스닥은 2차전지가 살아나야 돼. 그래야지만 시장의 활력이 돌아. 아유, 좀 시원하게 간만에 그래도 지수가 받쳐주니까 종목들이 좀 시원하게 드디어 가는 구간들이 나오는구나. 가는 구간들이 좀 나와, 종목들이 시원하게. 2차전지가 지금 오늘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덕분에 코스닥 지수도 지금 잘 버티고 있고요. 코리아 FT 안 깨면, 여기 안 깨면 내가 들고 가라 그랬어요. 어제 코리아 FT 혹시 못 팔고 갖고 계신 분들 있죠? 코리아 FT는 이 라인만 안 깨면 돼. 비중 많이 안 들고 있다 그런다면 한번 들고 가봐. 3,950원. 종가 기준으로 3,95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 한번 해볼 만해. 여기에서 어저께 신고가 들어가면서 한번 밀렸는데, 매도 물량만 소화되면 다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한번 봐봐. 4,300원이면 어저께 잘 잡은 구간이라고 난 생각하거든. 어저께 잡은 구간이 여기잖아. 그럼 겨우 요거 밀린 거거든. 매수가 대비해서. 그럼 좀더 봐도 돼. 어제 반등 쫙 나오고, 오늘 다시 치고 올리죠. 얘도 방향을 위로 잡아놨으니까, 당분간 강세 유지 계속 들어갈 겁니다. 코리아 FT가 오늘 일 한번 내려나? 잘 가네. 코리아 FT가 계속해서 치고 올리네. 신나게 어제 그제 물량 뺏어 먹더니 코리아 FT가 지금 8%대 상승 나오고 있어요. 어제와 그제 이틀간 신나게 갖다 죽여놓더니 물량 다 뺏어 먹고 오늘 올리는 것 봐라. 요즘 페이크가 너무 많아, 종목들이. 야, 얘들아, 코리아 FT가 오늘, 코리아 FT 한번 봐봐. 야, 어제 그제 신나게 빼더니 이유가 있었구만. 밀릴 자리가 아니었는데 여기서 밀리는 거 보고 뭔가 있나 그랬더만. 야, 이게 이 자리에서 밀릴 자리가 아니었어요, 월요일 날. 근데 이유 없이 밀더라고. 이날도 그렇고 이날도 그러면서 내가 어제 또 막판에 끌어올리는 거 보고 물량을 얼마나 뺏어먹는 거야 그랬는데. 코리아 FT 지금 가서 호가창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코리아 FT 호가창 한번 지금 보게 되면 저 호가창이 지금 정상으로 보여요? 지금 이게 호가창인데 여러분들, 이게 호가창이 지금 정상으로 보여? 매도 물량이 7만 주고 매수 물량이 16,000주. 매도 물량 계속 증가하지. 이거 계속 끄집어올린다는 거야. 매도 물량이 계속 증가를 하면 할수록 계속 끄집어올린다는 거예요. 밑에서 팔 수가 없어, 물량을 안 받쳐줘서. 그러면 시장 이게 종목이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코리아 FT가 4,300원에 들어갔지? 코리아 FT가 4,300원에 들어갔어, 매수가가. 자, 코리아 FT는 4,330원 찍어줬습니다. 목표가는 돌파해줬죠. 목표가는 돌파해줬고, 이제부터는 코리아 FT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난 목표가는 달성해줬어, 코리아 FT. 야, 잘 간다, 코리아 FT. 코리아 FT 애들 세뱃돈 감사요. 아이고, 다행이네. 우리 꼬꼬마 애들 용돈은 받을 수 있겠네, 이번 설날 때. 우리 꼬꼬마들 세뱃돈은 챙겼어, 다행이야. 야, 코리아 FT 11% 넘게 날라간다. 야, 코리아 FT 미쳤네. 야, 얘들아, 형이 말했지. 14% 15% 상승 나오고 있다. 야, 코리아 FT VI 들어갔어. 코리아 FT VI. 와, 어제 그제 신나게 개인들 물량 털어먹더니 결국은 신나게 갖다 끄집어 올려버리네. 말도 안 되게 빼더니, 참나. 그다음에 펜오션이 오늘 신나게 갔는데 이건 뭐 내가 공치사 하는 건 아니고
혹시 펜오션 이건 공치사는 아니고. 요즘 제가 좀 보고 있는 게 펜오션 계속해서 보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 펜오션도 계속 일본 차트 한번 봐보세요. 애도 지수 영향 안 받고 있고 계속 그냥 자리만 잡아주고 있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집어넣어놓고 관심 종목에 놓고 추가하고 있다가 만약에 3,750원을 뚫어주는 갭상승이 나온다, 거래량이 붙는다 그러면 바로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펜오션 혹시 제가 얘기했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관심 종목에 넣고 좀 봤던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로 뜨면서 오늘 날아간 건데, 차트로 날아간 게 아니라 제로 뜨면서 날아간 건데. 수익 실현하세요. 돈은 벌때 챙겨 놓읍시다. 자, 코스닥 지수가 오늘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였어요. 오늘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였는데, 어찌됐건 추세를 오늘 상단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어, 지금. 그럼 여기에서 이 구간에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만 이제 근데 문제는 또 살려를 끼어 있네.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한 다음 주까지 그 정도까지만 여기에서 좀 버텨주는 그림이 나온다 그런다면 상단 구간 보고 한번 볼수 있거든.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는 거란 말이야. 자, 반도체 쪽들이 오늘 2차 전지들이 올라오니까 2차 전지들이 오늘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쪽들이 오히려 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건 2차 전지가 올라와서 죽은 거지 반도체가 나빠서 죽은 건 아니야. 오늘은 반도체들이 좀 약세일 수밖에 없어. 2차 전지가 확 올라와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명절 때 방송할 수 있으면 방송 한번 할게요. 갑니다. 안녕.